여기구만. 아유씨. 응? 응? 아, 마징가로 가야 돼? 아니 뭐 더 낭비해도 상관없긴 한데. 히야야코 선생. 다이내믹 아머 광자력 3D품. 아, 멀티 액션 썼어? 아, 스매시 드라이가? 어. 자꾸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잠깐만. 야, 안 떠. 데미지가. 그렇다니. 죽여라. やるぞ。 으아, 땅콩이? 어휴, 땅콩을 집중적으로.
ヘル、これでお前の野望は終わりだ。パパパパラパパパンパランパパパン。이제 빼낼 수 있는 거야? 어, 뽑았어. 합체 공격 나오나? 俺の全てをかけて止めてみせる。鉄矢、ダブルマジンガーの力を見せてやろうぜ。いいだろう。では行くぞ。ダブルバーニングファイヤー。순간ダブルバーニングソンいらっはるんじゃ깜짝놀랐네。엥じゃ출세기뭐야, 자기가 탔어? 나중에 마지막에 코우지가 타겠구만. 이제 분기 시나리오 끝인가? 신우지 연구도시. 그래, 태치야, 이런 마누라를 두고 죽을 순 없지. 그래, 태치야는 반드시 저희 특무삼과가 지키겠습니다. 너무 잘 지켜서 아예 출격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자리 없으니까요. 솔직히 남편분은 귀찮습니다. 열심히 청소만 시킬 거예요. 그래, 얘들은 또 라면집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 라면집이 통째로 박살나게 되고 박살나 있게 되고 결국 다시 라면집을 차릴 돈을 모으기 위해 보스는 전남에 타게 되는데 알았어. 자, 빨리 보증 좀 서줘.
뭐야? 에이, 뭐 딱히 바뀐 것도 없잖아. 자, 요정들의 오, 10년지기 3인방. 빠람 빠라바라바라 빠라바라반. 무로형, 많이 기다렸지. 다신 날 버리고 가지마. 무로형, 네가 무로형을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워줬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임마. 어이, 과자. 들풀. 들풀 뭐야? 빰빰빠바바밤. 맞은 뭘. 시로야 미안해, 넌 못 나온다니까. 넌 무장 쓰레기잖아. 좋아, 이제 또 보너스 시나리오가. 자, 요정들의 오, 요정들의 참호임 중. 실키는 죄 많은 전생을 조금 떠올려내고 있었다. 샤아즈나블의 네오지온과 인피니트를 손에 넣은 닥터엘이라는 강적과의 싸움에 대비하는 일행. 그 가운데 요정들은 각자의 파트너에게 숨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글의 밤. 천잔바리들끼리 그러게 말입니다. 굳이 이글의 방에서 묵고난 또 뭐야 이씨. 이것들 가능의 아이콘들. 요정들의 우. 그러게 말입니다. 타일러는 무슨 뜻이야? 정작 란티스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오락입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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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히카루만 뭐 코너라도 데리고 오지. 이래도 하게. 증원 오지 말라고. 아니 모코나 그걸 다 쓸어버려. 네, 그래서 빨리 넘기고 있습니다. 분명 늙어서 고생하긴 할 것 같아. 시온이나 쇼나. 뭐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면 말이죠. 갑자기 서로 친목회가 됐어. 끔찍한. 빨리 경험치 내놔. 아니 경험치 특특한 포인트랑 자금 내놔 이놈들아. 쉬운 아닌가? 그만 싸워 이것들. 자, 라카이람 경납고.
오, 실버 엠블렘. 자, 다음. 10년지기 3인방. 자,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아무로와 고지와 류마. 그들은 10년 만에 연계 플레이로 적에게 맞선다. 그냥 아무로 형만 혼자 뛰어나도 다 잘하잖아. 아, 세상스럽게. 샤아즈나블루의 네오지온과 인피니티를 소리나온 닥터 일이라는 강적과의 싸움에 대비하는 일행. 그 가운데 암으로 일행은 붉은의 성과의 인형과 함께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래, 샤아가 수많은 빤스런을 했던 바로 그 시절. 라카 이름 겹납고 서로 극딜. 서로 남자 세 명이 샤아를 노리고 있다. 도망쳐 샤아.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빠바바바바밤. 자, 10년지기
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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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야 팀판에 어? 스토나 선생님 나왔네. 한번 봐야겠다. 이거 아니면은 뭐 굳이 더 이상 베타를 쓸 일이 없습니다. 한 40까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스토나 선샤인! 感じるぞ。ゲッターの力を。いつも心が一つに。俺の、俺たちの思いがゲッターのパワーを引き出す。トラン！トランシャイン！이것도참오래올려먹는다그렇습니다. 아, 우리 혼자 다 이겼습니다. 또 뭐 나오지 마라. 그럼 스토리 진행해야 된다. 야 이 새끼야! 말하자마자 씨. 제트 스트리머 택이야? 고소한 것들.
뭐야 또 뭐 너가? 작작 튀어나오라. 빠진가 던지는 거야? 자, 라카이람 함규. 왜냐면 남자들이니까. 그렇지 뭐. 어휴, 남자들끼리 모이면 비슷하지. 특히 오래된 친구들이면. 딴딴 빰빰. 이케 뉴 간다무
자 다음 보고 계십시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유, 오늘 화장실 가는데 작은 거 보려고 동생이 있겠는데 계속 큰 거 보고 있어. 세 번 맞으셨어. 얘 속에 무슨 정말 똥 만드는 기계다. 내 동생이지. 무슨 나가면 변기에 앉아 있고 나가면 변기에 앉아 있고.
자, 제37화 월면의 격찬. 어? 드디어 이제 드디어 나오냐 골디언 햄머? 야, 37화에서 나오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 디지세포를 섞어? 아주 짬뽕이구만. 그래, 설정상으로는 솔다트제가 제일 세요. 아, 그 가오가이보다 훨씬 세요. 킹제이더가. 물론 문제는 제이가 지금 노계조라는 거지만 3단계죠? 잘해봐요. 에이? 지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40개 웬만하면 그거 하라는 거구나. 뭐 X나 V보다는 X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은데. 뭐 슈로데가 안 까인 적 있나 최근에 나온 게 잘못 먹었지. 제탁이라는 그래픽이 왜 있다구냐는. 매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 항상 나왔죠.
제이조. 이런 한 대도 터트리지 못하는 기적 같은 아이가. 방에는 좀 데리고 나올 거예요. 마이트 가이드는 다 좋은데. 맵병기 자체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줘야 쓸 수 있어가지고. 어느, 그러니까 맵병기가 그거라서. 기력이 140이라. 기력 다 탈 때. 그 안 키워주면 기력 다 취할 때쯤 돼서도 못 쓰니까. 아니 대체 골디언 앰모 언제 나오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바뀔걸요. 전 안 바뀐다 쪽에 봅니다.
오, 야! 얘들아, 거짓이라 니들끼리 싸우지 마. 니들 내 거야.